네, 점심시간. 야. 야, 이거, 야. 어?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와, 갑자기. 아, 맞다, 맞아. 아, 맞다. 아, 맞다. 야. 또 잡았다. 야. 어? 저 손은 뭐야? 어, 이거 뭐야? 야, 어, 저거 봐라. 쓱 들어가네. 오. 어, 저 드라마는 꼭 봐야 되겠구나. 아, 제가 보니까. 인정합니다. 좋네요. 리드를 잘 해주실 건가요? 저 그 침대에서 이렇게 하고 그걸 처음에 찍었는데 전 당연히 그 대본 보고 우통을 벗고 있었는데 이제 남상민 씨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통 벗고요? 네. 아, 근데 리드 씨를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근데 감독님이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입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왜? 너무 야해 보인다고. 아하. 상미 씨도 이렇게 약간 조금 이렇게 보이고 살이 너무 많이 보인다고 화면에. 그래서 입고 찍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우통을 벗고 있는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니 그렇게 안 써 있었는데 그 상황상. 아 그러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자진해서 이렇게 벗고 있었던 거예요? 예. 네. 아니 근데 대본 그러니까 읽어보면 알잖아요. 분위기가 있고 그러니까. 아 이거 이 정도에서는 벗고 그쵸, 있어야겠다. 근데 네. 벗어 이러기 전에 미리 벗는 게 오히려 덜 민망하죠, 그죠? 근데 이상훈 씨가 잘하긴 잘하는 것 같아요. 역시 명성 그대로. 리드는 확실히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남자가 리드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네. 잡아 걸고 채우고 이런 것들이. 아니 근데 만약에 방송에서도 그냥 뭐 남자끼리 키스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무슨 인터뷰에서 송창희 씨를 보면서 약간 좀 설렌 적 있다. 설렌 적 있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어요. 오늘 커밍아웃 하실 거예요? 아, 할 때는 조금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지고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잘 만나고. 뭘 잘 만나? 잘 만나. 아니 근데 아까 그 저기 있잖아요. 그 송창희 씨 입을 이렇게 확 이렇게 낚아채는 거 있잖아. 네. 그걸 이제 봉태희 씨 상대로 한번 해주면 안 되나? 한번 좀 해줘봐요. 그게 오 아까 그 눈빛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쑥 이렇게 해서 세트 뒤로 데리고 가는 걸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봉태규 씨랑 할 때는 살짝 가까이 가도 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와 못됐다. 아니 진짜 이거 재밌을 것 같아. 봉태규 씨 한번 이쪽으로 와서 네. 그러니까. 봉태규 씨가 가로지기 때문에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갈게요. 그러면은 저를 낚아채서 그래. 이쪽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 좋다. 대기야 좋다. 제가 갈게요. 제가 아쉽지만 뭔가 갈게요. 나 먼저 갈게. 와. 오빠, 오빠랑 우리 오빠 펴줘 빨리 한 번만. 아유, 아유 왜 그래요? 아, 아, 아니, 괜찮아 SNL에서. 아, 저 근데 남자 진짜 싫어하는데. 아. 자, 의상도 의상도. 아, 내 몸 좋네 우리. 그럼 상우야, 형 들어갈게. 약간 되게 따뜻하죠, 손이. 아, 연기자는 진짜 연기자. 그러니까. 아, 이렇게 약간 민망해가지고 사실 눈동자를 못 쳐다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쳐다보는데 흔들림이 없어. 오, 약간 그리고 찰 때 찰 때 아플 것 같은데 딱 이렇게.